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16일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제일 신입생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고참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입소해서 아마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간증은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남을 예먹이고 속이고 한 것만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때 너무나 가슴 61년 만에 처음 깨닫는 깨달음,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그때 자발적으로 간증하겠습니다 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 원장님께서 어저께 저 피부를 보시고 이거는 간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혀 준비 없이 간증을 하기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 소속입니다. 장로교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고 서울에 유학할 때 이웃에 성결교가 있었는데 수요일날 예배하러 갔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도 자기소개를 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하시는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학을 학부를 정치, 외교학, 행정학 등등에서 대학을 세 군데나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두 군데나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또 대학학부도 아니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또 문단에 등단해서 또 시인이 되고 그래서 2005년인지 6년인지 좀 기억이 없는데 36대학 그 당시 총장이셨던 정대극 총장님도 시인이 남대극 총장님도 시인이세요. 같이 우리 문인들 북한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시인도 등단하고 또 정부기관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차관급의 아주 고위직에 직책도 수행하고 남 세상적으로 부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빚을 댔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갖고 싶은 세계 민속악기를 수백 점을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세계 민속악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민속악기박물관, 국가에서 지금 국립민속악기박물관이 한 120점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 그것은 지난번 우면산 산사탄을 했을 때 그 지역 예술의 전당 한국예술종합대학 국립국악원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국립민속악기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12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우리 민속악기를 포함해서 저는 현대악기와 한국 민속악기는 안 모읍니다. 왜? 언제든지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민속악기만 700점을 가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이제 국립이 이 정도면 나는 국립을 5개는 짓겠다. 그때 그 욕심에 외국을 세미나도 해이다 가면 다 팽개치고 비스를 대동해가지고 전 골목골목을 외국 나가도 악기 못 구하거든요. 현대 악기는 구할 수 있지만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200점 제 요양원에 전시 남겨놓고 참 통영시의 기증을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윤희상 세계 음악당에 그 다음에 통영 문화의 거리에 거기 전시가 될 겁니다. 다음에 혹시 가면은 한번 시장님이 저 동상을 씌워주게 돼서 죽어도 그런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절대 동상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왜 여기로 갔죠? 어쨌든 세상적으로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합산당 지위도 상당히 오래했고 합주당 지위도 상당히 오래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난 일주일 간증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아, 이거 진짜 부질이 없었구나.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내 속에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상태로서 내가 세상 부귀 그 무엇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드시고 저의 몸이 그야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라 주신 성전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그야말로 성전인데 내가 왜 이 성전을 더럽혔나 이때까지. 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4년 걸쳐서 의사 7명 저 형님도 의사인데 형님까지 포함해 8명이 저를 못 나섰습니다. 못 나섰어요. 그 중에는 내노라 하는 유명한 피부만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 3분, 그 다음에 유명한 피부과 의사 4분, 7분이 못 나섰다니까요. 제가 의사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하유진 의사한테 내가 만나서 막 까지게 됐어요. 왜 너무 피부과 의사가 말이야. 자기들도 잘 모르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일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한은 민들레 뿌리를, 엉겅기 뿌리를, 알로에를, 그 다음에 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갖다 주는지. 우리 집에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것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리산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1년간 얼굴까지 딱 보기 시작하니까 아하, 이제는 몸은 가릴 수 있는데 조금씩 사진 보이겠으면 엉망인데 얼굴까지 오니까 이제는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수 없는 단체에 맡고 있죠. 서울 사흘들이 학교에 세미나 가고 뭐 해야 되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보름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해를 지금 빵꾸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인요양원도 직원이 100명이고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게 수 없는 일들 있자 모든 것을 잊고 내가 지리산을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제가 왜 이리 왔느냐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요양보호팀장이 있는데 그분 남편이 함안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는 분이 계세요. 교장선생님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 우리 부부하고도 친합니다. 옛날에 부부 합창단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친한데 이분이 그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가족 100명이 있어요. 동생도 간암으로 죽었고 또 동생은 간암 말기고 이 교장선생님도 간암이고 그래서 그 형제 세가 손을 잡고 울면서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동생은 웃기지 마라. 이 의사들 현대의학의 최고봉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그러는데 거기 뭐 누구 들어가서 밥 먹고 뭐 웃는다고 났느냐. 형님들 함부로 정신 차리소. 그랬어. 걔는 안 들어. 그 간암 말기와 이 교장 선생은 다행히 간암 초기에 발견되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났습니다. 아까 우리 하유진 선생 말했듯이 하나님밖에 못 맡기니까 어찌 된 거 하니까 그렇게 큰 소리 텅텅 치던 동생은
이미 산 속에 자고 있고 그 두 형제는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 교장 선생님 지금 함안에서 고등 지금 이제 중학교 칠성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요양원 있는 함안군 대산면 출신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반갑고 놀라웠던지요. 우리 장로님도 바로 아실 겁니다. 칠성면 칠성 일성이죠.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요. 이사장님 이런 데가 있는데 내 남편도 나가 온 거 이사장님 보셨잖아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고집이 워낙 세니까 조심스럽게 그래요. 원장도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이사장님 좋다. 내가 지리산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겨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이런 메델 성교원이 수료학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비게이션 치서 그 전에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는데 저 몸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원장님 조금 이럴 줄 알아서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할 건데 저는 제 몸을 낳는 상태를 보기 위해 전에 찍어놓은 게 여기 들어와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원장님 이거 사진도 보여주고 꼭 좀 간증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얼렁뚱땅 지금 컴퓨터 해가지고 한데 좀 몇 개만 보죠. 야, 이거는 그냥 아니고 이거 뭐죠? 이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 머리 요 뒤에 보이죠? 이쪽에 제가 지금 끈막이고 이런 데로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이거는 제가 저를 찍은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면 좀 예쁘게 찍을 건데 제가 낳는 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려고 그만 찍어 놓은 건데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제 부끄러움도 다 있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몸을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제 가슴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렇고요. 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것도 잘 안 보이고. 네, 이 아마, 네, 이거는 이 저, 옆구리 쪽이 아닌가. 아, 목. 목이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는데, 또 코끼리 껍데기 같았었어요. 요, 목하고 전체가, 이 뒤쪽 부분이. 이 뚜껑이 돼가지고 지금 싹 변했습니다. 예, 그 내나 그이고요. 이거는 이건 아닌가 그다음 예,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코끼리 껍데기가 져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예, 이건 아닌가 됐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제가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 보면 막 다리도 엉망입니다. 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요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딱 싶은데,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는 다리와 손과 등 엉덩이 쫙 전체 다 하고, 앞에 일부. 그랬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정면이 확대되고, 목이 확대되고, 이런 데가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눈꺼풀이 처지고 머리 전체가 확 됐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래서 죽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또 악화되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전 반응이었어요. 그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불똥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오다지고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열이 그리고 등들이고 이게가 가려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막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막 따갑다가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이 지나니까 점점 깔아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에 열이 팔팔 나던 것도 거의 사라지고 이런데
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웠던 그 제가 밖에 있었으면은 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남한테 비해줄 수도 안 돼. 별 짓을 했을지도 모르게 이게 견디지 못하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눈 녹듯이 싹 지금 사라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믿음이 내가 온 줄 아무도 없는데도 눈이 보는 거 부끄러운 거 가지고 그거 지우기 바빠요. 얼마나 맞는지 밀가루 뿌리 난 것 같이 하고 밤새 네 번 정도 피를 깨서 5년 되니까 집사람 보고 장갑 가오 내가 지난번 하러 와서 장갑을 두 번 입게도 이게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다 빼적이 버리게 되니까 그래 긁으면은 온몸에 피투성이 됩니다. 그러면 티슈를 닦아내고 안 되면 또 짜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가 멈추면 그 자고 나면 벽에 한 번은 그냥 벽에 잤죠. 벽에 뭐가 엉망이에요. 저는 평생에 저 손으로 베개포와 이불포를 세탁에 넣어서 해보기엔 저 평생에 여기 어디 처음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내의 고통도 알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정말. 그래야 그 베개에다가 타올을 얹고, 티슈를 겹으로 놓고, 그래야 잠을 자면 아침에 보면, 그걸 또 싹 걷어가지고 또 버리고, 맨날 며칠 그랬어. 손과 팔은 긁으니까 딱쟁이가 앉을 날이 없어요. 앉으면 떼지고 피나고 진물나고 앉으면 그 다음에 떼지고 딱쟁이와 막 이게 막 가득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피나고 진물나는 것이 올 수도 전체가 멈췄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4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만성 오래되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이제 낫기는 시작했고,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을 낫게 하셨다.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직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 낫게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만 남은 시간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제가 나와서 이게 올 때는 100% 치료 피부병을 낫기 위한 목적으로 왔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더 큰 걸 얻고 가는 기쁨이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온 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원장님을 긴급하게 찾았습니다. 밖에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조 집사님한테도 막 전해했어요. 원장님 어디 가시냐고 통화기로 못 됐는데 나중에 제가 원장님 들어오셨어요. 원장님 급히 좀 상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갔습니다. 저희 시집간 저희 딸이 좀 일찍 시집 갔어요. 26세 갔는데 지금 이제 SK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주 침통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빠, 시아버님이 그냥 말기래요. 정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렇게 건장하시고 낙천적이고 음악 좋아하시고 평생을 학생들만 가르쳤고 현재 고려대학교 부총장님이신데 곧 총장 되실 건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건강하셨거든요. 그 사모님께서도 참으로 훌륭한 저와 우리 집 사모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두 분이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폐암이 올 수 있는 요건이 그분한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폐암이 왔을까? 그것도 말기로. 그래, 아리야, 그 시아버님 어떤 상태냐 하니까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데, 일어날 때도 일어나시기는 하는데 고통스럽게 시간이 걸린대. 이야, 심각하구나. 왜 여기서 우리 폐암 걸리신 분들, 제가 여러분 뵙지 않습니까? 우리 대축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는데 뭐 다 움직이고 식사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의 사도님은 똑같은 폐암 발견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짧은 기간에 4월달에 발견됐다 하는데 그를 가. 그 이제 오늘 이제 사회하고 내려가요. 사회 이제 두 달 그 회사에 그 뭡니까 그걸 내고 네. 가는데 아리야 빨리 가서 시아버지 상태를 빨리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전에 몸무게는 얼마시며 현재 몸무게는 얼마? 지금 이제 원장님 제가 말씀 듣고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 어떠느냐? 항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는 했느냐? 몇 번 했고 책을 내는 마이너스 며칠 전에 했느냐? 이런 걸 빨리 아르바니한테 말해달라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상의했습니다. 왜? 누워 있으니까 이게는 올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 상의해서 원장님 허락을 하셨었어요. 그 저한테 이제 과제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7월 14일 날 나가면은 저는 원래 한 달 계획을 하고 왔는데 7월 4일 좀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7월 4일 되면 딱 2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가면 뭐 올 수 있을까? 마음뿐이지. 이랬는데 그 우리 사도 때문에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돈이 설득이 될까? 이 고민입니다. 왜? 아는 알수록 지식이 많은 거 할수록 배웠다 하면 배웠다 할수록 교만하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절대 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고정관념, 의사 죽을 똥 말 똥 하는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뭐 용납이 안 되니까요. 자기 지식이 있는데 에이 그랬네 됐다는 소리 하지 말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 사도께서 그래도 이때까지 대학생을 가르치고 현재 부총장이고 곧 부총장이 서인대 가장 유리해요. 의료 관련 부총장이 있고 대외 부총장이 있고 대내 부총장이 우리 이제 사도는 대내 부총장이니까 총장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자기 지식에 꽉 절여 있을 건데 그럴 거면 또 신앙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이 과연 받아들일까? 그걸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사명을 갖고 나가면 집사람하고 지금 달려가려고 그럽니다. 가서 꼭 내가 모시고 오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도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살래 어떻게 살고 너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정결하게 내 몸을 가꿔서 그것이 내 몸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한테 미션을 지금 주셨는데 내만 나가서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하나 더 안고 7월 4일 날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저는 피부병이라서 여러분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병이고 이 병이라고 자랑하기는 참 여러분한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한테는 치약이고 위기의식.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의사가 7명이 못 나섰던 이 병이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행했던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있듯이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마음 암으로 나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어쩔까 믿지 못하는 생각 그 다음에 두려운 생각들 일순간에 버리십시오. 믿음 확신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배기하기 전에 무효라고 봅니다. 낫는다는 확신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든 믿지 않는 분이든 반드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고 원장님을 신분을 시켜서 그 일은 반드시 저는 해내리라고 봅니다. 네. 네, 용기 갖고 꼭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